정형과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발목에 활액막염 유리체, 그리고 또 발목 주위에 이제 골극, 그리고 거골골 연골 병변이라고 그래서 거골 최부에 작은 이제 우열성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거골골 연골 병변을 수술하고 또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발목이 자주 접질리는 거죠. 이런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같이 동반된 환자분들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를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수술을 국소 마취를 선택하신 분은 이 동영상 마지막에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또 이제 수술을 하실 분들은 주위에 마취과 선생님께 마취 동의서를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등록번호, 환자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구별하는 주민번호 뒷자리에 첫 번째를 쓰시고요. 예. 보시면 참이 서식은 저희들이 동의 및 신청서를 받는 서식인데 이런 종이 서식이랑 태블릿 PC에 있는 서식이랑 모양은 조금 틀립니다. 내용은 일맥상통한데 모양은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단 및 수술 위치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족관절 활액막염 유리체. 이게 이제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이게 견골이고요. 옆에 있는 작가란 것이 비골. 이게 거골입니다. 다시 여기서 보시면 이게 견골, 이게 비골, 이게 거골입니다. 다시 여기서 보시면 작은 외측 복뼈, 이게 비골, 이게 견골, 이게 거골입니다. 이러한 거골, 비골, 견골에 골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이렇게 뾰로롱 튀어나온 거 이런 걸 골극이라고 그래요. 관절염이 생기면 주로 생기고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족관절 활액막염, 족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저런 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구멍을 뻥 자꾸 빼네요. 여기에 구멍을 작게 한 1cm 조금 안 되게 뻥뻥 뚫어서 이런 관절경이라는 기구를 카메라를 집어넣으면 이런 이제 활액막염들이 관절경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 구멍으로 수술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런 활액막염들을 다 갈아내요. 그러면서 이 위치라는 게 뭐냐면 이 관절 안에 둥둥둥 떠다니는 뼈 조각도 있을 수 있고 연골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저분한 부유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리체라고 그러는데 그 유리체도 같이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엑스레이나 뭐 CT나 관절경에서 이런 골극이 있어서 이런 것이 관절을 움직일 때 충돌을 유발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갈아냅니다. 이렇게 갈아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경우에는 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경으로 이제 이 카메라를 보면서 더안 째고 이렇게 갈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골격이 엄청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피부를 1cm가 아니라 한 2cm에서 3cm 정도 작게 절개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뼈를 깎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족관절 활액막염 유리체 또는 견골, 비골, 거골, 골극의 제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진단이고요. 두 번째, 엑스레이를 딱 보면 여기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CT나 MRI를 보면 일반적인 거골 뼈보다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여기도 하얗게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거골 골연골 병변이라고 합니다. 국소적으로 연골이 죽은 거예요. 뼈하고 일부가 이런 분들이 다 아픈 건 아니고요. 평생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이런 게 있는지. 근데 이제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
증상이 중간에 잘 발생하세요. 그래서 통증이 약물이나 보존적 치료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거골골 연골 병변을 수술하는데, 대부분은 여기 보시면 미세골절술 이런 수술을 합니다. 뭐냐면 얘를 다 긁어내요. 긁어낸 다음에 여기를 철심 같은 걸로 뻥뻥뻥뻥뻥뻥 구멍을 뚫어 넣으면 여기가 이제 그 골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피떡이 지면서 나중에 그게 이제 연골로 변하는 수술을 미세골절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한 80~90%의 환자분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고요. 이게 너무 크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2차, 3차 수술인 경우에는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라는 거를 합니다. 이거는 재수술이나 병변이 큰 경우에 하는데, 무릎에서 연골하고 뼈를 일부 떼가지고 여기다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수술한 다음에 3번,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을 하는데, 이제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 없는 분들은 없다고 표시하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족관절 불안정성이 함께 있을 경우에 관절경 수술을 마친 후에 이런 인대 수술을 합니다. 보시면 발을 보시면 이게 발목을 안으로 이렇게 확 꺾는 엑스레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꺾여요. 근데 이 지금 이만큼 많이 꺾인 거예요. 이렇게 발목이 안으로 확 접질러지면서 꺾이는 겁니다. 인대가 끊어져서 그런데, 주로 이 앞에 있는 전갑인대, 이게 여기서 제일 잘 많이 끊어지고요. 두 번째, 이게 여기 이제 종비인대라는 건데, 여기서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끊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두 개가 다 끊어져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녹색 있죠? 이거 후종비인대인데요. 이건 잘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전갑인대 빨간 거 앞에 거, 종비인대 빨간 거 아래 거, 이두 개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꼬매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뭐지? 관절경 수술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작가놓게 여기 표시 하나하나죠, 이거. 여기다가 작가놓게 절개를 해서 관절경을 보고, 관절경 두께도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작가놓게 하나 뚫어서 관절경을 봅니다. 근데 뒤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뒤에다가도 작가놓게 절개해서 관절경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절경 수술은 무릎이나 어깨나 발목이나 좀 편하게 작가놓게 힘도 별로 없이 이제 수술할 수 있고,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이제 MBO라는 수술인데요. 이거는 수술자마다 절개가 좀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개하기도 하는데, 저는 발을 이렇게 하면 여기 주름이 이렇게 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는데, 주름 절개에 따라서 요 정도, 보통 한 3cm 정도 절개를 해서 수술하고 봉합을 하면 나중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가 거의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진단 및 수술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는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술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고,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앞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족관절 활액막염, 관절주머니염입니다. 관절주머니염. 그래서 활액막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골편이나 유리체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골극, 뾰족하게 튀어나온 골극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같이 제거술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관절경으로 구멍 두개 뻥뻥 아니면 세개 뻥뻥뻥 뚫어서 한다는 거. 그리고 활액막 절제술 및 골편 유리술 골극 제거술을 먼저 시행을 해요.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하기 전에. 그리고 관절경 삽입구는 보통 2개 또는 3개, 길이는 1cm 내외, 이렇게 통해서 카메라 및 수술 도구를 관절에 삽입하여 관찰을 한 다음에 활액막염을 제거를 하고,
관절내 골편, 유리체, 골극도 함께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 또는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 관절경 삽입구를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한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유리체도 너무 크거나 골극도 너무 큰 경우에는 2에서 3cm 정도의 절개를 추가로 내서 관열적으로 관절경을 빼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제거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족관절 활액막염, 유리체, 골극 및 골편 제거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거골 골연골 병변, 우리가 OLT라고 합니다. 부분적인 거골 골연골 무효성 괴사라고도 하는데요. 처음에 이거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시긴 하는데,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프니까 수술하는 거지, 안 아프면 평생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환자가 미세골절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미세골절술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 관절경으로 수술합니다. 거골의 병변 노출 부위에 병변을 제거를 하고, 막 긁어서 제거를 하고, 거골 아래, 연골 아래 있는 뼈를 다듬습니다. 긁어낼 걸 긁어내고, 그 다음에 송곳 같은 거로 뻥뻥뻥뻥뻥 구멍을 뚫어서 저 깊은 뼈 안에서 피가 나오게 합니다. 그거를 미세 절골술 또는 다발성 청공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행을 하고, 대부분 미세 골절술, 마이크로 프랙처, 미세 골절술, 다발성 청공술 중에서 뚫는 것은 다발성 청공이라고 하고요. 이런 송곳 같은 거로 뻥뻥뻥뻥 구멍을 뚫어서 부러뜨리는 걸 미세 골절술이라고 하는데, 이중 태기를 해서 수술을 시행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급여 또는 부분급여 항목에 연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의사에 따라서 유착 방지제나 연부조직 결손 보충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치료 경과 향상을 위해서 치료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수술 전에 이런 걸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환자나 보호자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거골 골연골 병변일 때 거의 80% 90%에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자가골연골 이식술은 재수술 또는 병변이 큰 경우에 시행을 하는데, 이 자가골연골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구가 따로 필요한데 이게 되게 비싸요. 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무릎에서 여기 보면 주로 슬관절, 무릎이나 거골 등에서 이식용 자가골연골을 채취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취 부위에는 또 흉터가 일부분 좀 남고 부분적으로 통증이 수술 후 결과적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수술, 자가골연골 이식술을 선택할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린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부 절개를 통해서 족관절, 뇌과 또는 전과 절골술, 뼈를 부러뜨려요. 여기 있는, 잠시만요. 여기 있는 뼈를 이렇게 톱을 이용해서 부러뜨려서 이렇게 벌립니다. 벌리면 얘가 노출이 돼요. 병변 부위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출된 걸 긁어내고 크기에 맞게 딱 드러낸 다음에 무릎에서 떼어낸 똑같은 크기의 골연골 여기다가 딱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있는 뼈를, 살아있는 생생한 뼈를 거골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피부 절개를 통해 족관절, 뇌과 또는 전과를 절골술을 한 다음에, 부러뜨린 다음에 병변을 노출하여 병변을 제거하고 정리하고, 병변을 노출하고 제거하고 정리하고, 무릎 등에서 채취한 자가 골연골, 뼈하고 연골하고 붙어 있는 본인 거를 이런 이제 정리한 여기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술입니다. 이거는 이식술. 그리고 인위적으로 절골술한 족관절, 뇌과 또는 전과를 나사못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게 뼈를 부러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다 끝나면 딱 갖다 맞춘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즉 발목의 뇌과의 골절을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갖다 붙이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부조직을 봉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자가골연골 이식술입니다. 그래서 활액막 절제술은 수술 첫 2, 3일간 뼈 수술하는 만큼 좀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 통증 조절이 필요하고,
관절경 삽입구는 상처가 아문 후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여기가 멍을 지면서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사지 등으로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고, 거골 골연골 병변을 수술할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간 체중을 디디면 안 돼요. 예. 왜냐면 거기서 수술한 부위에서 만약에 미세 골절술을 한 경우에는 그 피가 나오면서 피가 굳어서 그게 연골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좀 많이 길립니다. 4주, 6주, 8주. 근데 그게 이제 걸어도 되는 시기 이전에 자꾸 체중을 디디면 얘가 자꾸 뭉그러져요. 그래서 지 모양대로 연골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3, 4주간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고요. 또한 이제 무릎에서 연골을 떼서 이식을 하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하는 것도 초창기에 딱 갖다 끼워 놓은 다음에 무릎에서 떼서 정확하게 딱 거골에다 끼워 넣는데 자꾸 체중을 디디면 거기가 미세하게 막 움직이면서 뼈가 잘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골 골연골 병변은 수술하는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3에서 4주간은 체중 부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의 상태라든가 수술의 크기, 절골술을 했거나 내고정술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 반기부스나 통기부스를 2주에서 4주 정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골 골연골 병변에 대한 수술 과정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 그래서 족관절 관절경 수술을 마친 후 활액막염이랑 뭐 필요하면 골극 제거술, 또 필요할 경우 거골 골연골 병변 수술, 이런 것들을 관절경 쪽으로 다 수술을 마친 후에 옆으로 자세를, 이제 환자를 옆으로 누우세요 합니다. 그럼 치과의로 옆으로 자세를 누운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족관절 외과 주위로 절개를 하고 천비골신경, 비복신경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누우세요, 이렇게 아니, 옆으로 누우세요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수술하는데, 절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절개해서 요 앞으로 지나가는 비골신경, 이 뒤로 지나가는 비복신경에 주의해서 절개를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술 후에 절개 부위는 절개 부위의 흉터, 그리고 절개 주위로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수술의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위 신경 손상 없이 쫙 벌리면 이제 하방 신전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벌려서 관절낭을 노출을 한 다음에, 관절낭을 노출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 전하방 경비인대랑 전거비인대랑 종비인대를 눈으로 확인을 해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물을 확인을 합니다. 얘랑 얘랑 얘랑, 다시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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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는 부위는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뼈에다가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냥 꼬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해부학적인 위치로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봉합사로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랑 종비인대랑 전거비인대를 원래 위치에다 꿰매주는 거죠. 근데 가끔 이게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전거비인대가 특히 매우 가늘어져 있거나 심지어는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때는 인조인대를 사용을 하든지, 남의인대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 남의 힘줄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힘줄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재건술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대가 매우 가늘어져 있거나 약할 경우에는 인조인대, 아니면 동종건, 이제 다른 사람의 힘줄, 자가건, 본인의 힘줄 어디서 살짝 떼가지고 이것들을 이용하여 추가로 봉합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수술실에서 수술 전에도 어느 정도가 예측이 가능한데, 수술실에서 직접 눈으로 봐서 전거비인대랑 종비인대가 너무 가늘어졌다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방 신전 지지대, 이제 인대는 아니고 아닌데 골막이나 아니면 근막처럼 생긴 또 튼튼한 조직이 있는데 이거를 바깥쪽 복숭뼈 골막에 중첨되게 재보강함으로써 인대에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안으로 접혀지는 거를 접질러지는 거를 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시술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피하 지방과 피하 조직과 그리고 피부를 봉합을 합니다. 피부는 나일론으로 할 수도 있고 의료용 테이프나 피부본드 등으로도 할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 후에는 반기부스를 유지하다가 수술 후 3에서 7일 정도 경과 후에 부종이 가라앉으면 뒤꿈치 개방형 팔자 통기부스로 바꿉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그래서 그냥 걸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걸으시라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3주, 4주 정도. 수술 후 3주나 4주까지는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말고 보조기를 하게 돼요. 보조기를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안 하고, 반기부스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발목 아대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제 뒤꿈치 개방형 팔자 통기부스로 해서 그냥 신발 신고 걷고 돌아다니시라고 합니다. 반기부스, 통기부스 전체 기간은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되고, 부분 반기부스를 하면 부분 체중 부하가 가능하고 이런 통기부스를 하면 일반 체중 부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기부스, 통기부스 기간에도 이 발가락 운동, 구부렸다 폈다랑 비골근 강화 운동이라고 발을 기부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이렇게 하려고, 바깥 위로 만세 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회복을 좀더 빨리 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될 수가 없죠. 꺾이지 않는. 근데, 기부스 안에서도 발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면,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추가적인 수술이 동반될 경우에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할 거고, 이건 좀 확대된 사진이네요. 관절경을 수술할 때 여기에다 구멍을 뻥, 여기에다 구멍을 뻥 뚫어서 이렇게 관절경 내부를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종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거죠.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되게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 피부 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 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로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입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후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동치료, 회복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지시에 따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질환 수술 후에는 발생하는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낮은 수능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능도가 낮은 가지고 말씀을 잘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뒤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서는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진물 막 나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의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유착. 유착이라는 거는 이 피부가 안에 있는 조직하고 이제 엉겨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피부가 한 20년 전에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붙어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밀립니다. 이게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이. 이쯤에서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의 부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째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보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그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요런 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 데에 이제 골수강내 고정술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 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 혈증, 아이고, 저게 이렇게 되냐?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 혈증증,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 혈관에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떡이 이제 정맥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삐떡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삐떡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삐떡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 예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도 하고, 결전 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혈종, 이건 뭐냐면, 피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대, 압박대,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가 조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고 나면 피는 나요. 암만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 같은 거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다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지 및뇌 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 질환은 발 수술, 발목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심근경색 있고 뭐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선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못 알아보면 막 헛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 막 하시고. 그게 이제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 고관절, 허리, 뭐,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합체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지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럼 막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처음에는 이제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개선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이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근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력,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일단 염증이 있거나, 이제 다른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어떤 의사의 또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신부정맥 등 이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하 또는 부분체중부하,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 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은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수술을 위해 또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굴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열고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 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 전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7번, 8번, 9번 마취에 관한 설명, 마취의 주의사항 및 후유증, 합병증, 그런 다음에 수술과 마취의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전에 이미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설명서가, 아니,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수술하실 분들은 이제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놉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 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국소신경 차단술 후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 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 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죠. 종아리, 발목, 발 할 경우에는 이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음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 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 마취 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 마취 도포제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오시면 올라가셔. 예, 세 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대에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대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웅 해서 강하게 조여놔요. 근데 이한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이제 되게 뻐근한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대를 쭉 혈압 재는 걸로 쭉 풀면 이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뭐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마취하고의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즉,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네,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이제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술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금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매우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게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 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근데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 사항입니다. 자,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그거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보행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 주입 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 내 삽과, 기관 내 이렇게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이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는 했는데요. 안전 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신장, 간 질환이나 약물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이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정제에 이런 기량제, 항독소제가 있어요. 푸르닐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좀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 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즉, 왜냐면 보통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두 병, 세 병, 네 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이제 허용 용량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잘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더 드리냐? 소주 한 병, 두 병, 세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 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마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무균증 및 초음파 유도와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 감염, 신경 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한 8,000명 이상을 이런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 감염이나 신경 마비 합병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뭐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 해서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자필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아,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에 대한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이제 종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시라고도 하거든요. 그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 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쬐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는 감각 저하나 이상감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거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암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 4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 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뭐,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 의사, 뭐, 저가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우의 상황, 뭐 저희 집에 뭐 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를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이 신청서, 아니, 동의 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